안녕하세요. 마카오 권입니다. 네, 제가 한국을 한 3주 정도 갔다 왔는데요. 영상을 진짜 오랜만에 찍죠, 마카오에서. 한국에서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거의 1일 1치킨을 했어요. 그래서 지금 살이 좀 많이 쪘는데 한 5kg 정도 쪘거든요. 좀 티 나나요? 한국 갔다 오면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? 한국 음식이 너무 그리워. 마카오 음식이 맛없어서 그런 것보다는 솔직히 한국 사람은 한국 음식이죠. 마카오에서는 절대 구할 수가 없는 음식인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사왔어요. 여기다가 그 음식을 싸왔어요.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맛있더라고요. 지금 제가 있는 곳 여기가 어인보드라는 곳인데 건물들도 굉장히 이쁘고 야경과 함께 이제 식사하고 맥주 한잔 마시고 하기에 정말 좋거든요. 분위기도 좋고 가족 단위로 오는 마카오 현지인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근데 한국 분들은 잘 모르시더라고요. 그래서 다음에 좀 제대로 여기를 한번 다뤄보고요. 지금 친구 집 가고 있는데 요거와 잘 어울리는 탄산 음료수를 하나 사가고 친구 집으로 가보도록 할게요. 조금 이따 봐요. 왜 안 열어줘? 왜 안 열어줘? 어? 아야 열어봐. 안녕. 야 열어봐 열어. 네, 지금 친구 집 왔는데 얘 주려고 제가 한국에서 그렇게 힘들게 지금 가져왔어요. 사실 뭐 그렇게 힘들진 않았지만 왜 굳이 나를 위해? 너가 이때까지 나 촬영 도와주고 한 것도 있어서 내가 그냥 고마워가지고 하나 가져왔어. 근데 봐봐. 짜잔. 짜잔. 이건 뭐죠? 이게 김피탕이라고 하는 건데 김치 피자 탕수육. 아 진짜 나 오늘 처음 봐. 아 진짜? 이거 알고 있어. 어? 목이 멜 일이야 이게 그렇게? 너 처음 봤다고? 응. 김피탕을 몰라? 응. 촌놈이네 이거. 핫해 이거? 핫하지 이거. 뭐냐 대향류 퓨전탕 큐탕 뭐냐 이거. 처음 먹은 거 같은데? 나도 한국에서 처음 알았는데 친구가 맛있다고 해가지고 사 먹어봤거든? 맛있더라고. 근데 이거 보니까 만드는 건 되게 쉽다. 오늘 마가리 요리사? 나 평상시에 얘가 요리도 많이 해주고 촬영도 너무 많이 도와줘가지고 제가 고마워가지고 이거 진짜 얘 주려고 사왔어요. 다른 가이드 친구들은 없어 이게. 그래서 이 영상 보면 아마 굉장히 삐질 것 같아요. 조리 방법이 뭔가요? 조리가 이거 되게 쉽더라고. 비닐 포장 제거하고 소스 붓고 전자레인지 끝이네. 근데 이 이거를 전자레인지 돌려도 돼? 나도 그래서 한국에서 처음 먹을 때 이거 빼가지고 했거든? 친구가 그냥 해도 되는데 왜 넣냐고. 한번 해볼까요? 뜯어서 소스. 어 냄새 봐. 미쳤어. 너 뭔가 냄새는 맛있어. 아 나 근데 하고 싶은 거 있어. 뭐? 유튜버 따라잡기. 오늘 뭐 나니가 해요. 차라리 중간에 놔두자. 중간에 빨리 해주라고. 뭐?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. 자 오늘 먹을 음식은? 이거예요. 자, 우리 요거 하자. 썸네일 하나 만들자. 이 섞는 건가? 섞어서 먹는 사람도 있고 그냥 듣지 않아. 어 치즈 봐. 왜? 치즈 야 안 끊겨 안 끊겨. 치즈 봐. 야 화면 너무 갔어. 친구 같아. 아, 아, 와 드디어 끊겼어. 먹어봐 빨리. 궁금하지? 맛있어? 야 완전 맛있어. 어디 아프신 거 아니죠? 근데 진짜 맛있다. 자. 시얼. 짠. 탕수육. 치즈 맛있다. 얘는 근데 신기한 게 냉동 냄새가 안 나. 진짜? 이게 원래는 약간 탕수육하고 피자가 좀 느끼할 만한데 김치가 약간 매콤해가지고 그 느끼한 맛을 잡아주는 것 같아. 아 맞다. 야 음료수 사놓고 마시지도 않냐. 내가 원래 탄산 잘 안 먹는데 어 이거 되게 맛있어가지고 자주 사 먹어. 자연스럽다. 어? 같이 주려고 하셨던 거 아니었어요? 아니 주려고 그랬지 레이디 퍼레스. 역시 피자는 탄산이지. 그리고 이게
마카오에서 굉장히 많이 먹는 건데 엑소 소스라고. 그 엑소가 아니에요. 으르렁 엑스가 아니에요. 이게 마카오 사람들이 되게 자주 먹는 그런 소스가 있어요. 마카오 안티 생성하나요? 이게 이금자, 아 이금자가 이금기. 이게 굴 소스랑 엑소 소스가 엄청 유명하잖아요. 맞아. 마카오 굴 소스도 진짜 맛있어요. 근데 이 엑소 소스도 맛있어가지고 좀 같이 한번 먹어보려고. 한국에서는 김피탕이랑 불닭볶음면 그런 소스도 해서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대요. 왜냐면 그게 또 매콤하고 그러니까. 근데 마카오에는 그게 없으니까 여기 현지식으로 먹어보면 이 이금기가 만든 엑소. 두부두부. 나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넌 좋아하니? 저는 굴소스를 더 선호합니다. 아 그래? 먹지 마. 네. 그러면 안 줘. 이게 조화가 잘 맞으려나 모르겠네. 근데 되게 오묘한 맛이 있다. 이게 맛있긴 맛있어 진짜로. 근데 아예 그거 먹고 무슨 맛이 나겠냐? 난 얘 그냥 먹는 게 맛있어. 그래? 응. 아, 왜냐면 내가 요즘 마카오 좀 살다 보니까 마카오화가 돼가지고 한국어를 못하고 있습니다. 한국어가 돼서 한국어를 못하고 있어요. 그래서 마카오 음식이랑 같이 먹는 게 뭔가 또 잘 어울리는 것들도 있더라고. 어디서 사죠 이거? 인터넷 주문인가요? 내가 어디서 사는지 좀 날려줄게. 다 먹었어. 오. 야 나보다 빨리 먹냐? 끝. 역시 돼지고기가 국내산이었어. 냄새가 안 나잖아. 냉동인데 냉동에서 냉동 냄새가 안 나. 근데 잘 먹었어? 맛있어. 손에 든 건 뭐죠? 아 이거 도롱뇽. 도마뱀. 아 도마뱀. 안생빈. 내가 더 귀엽지 그럼. 너무 잔인한데? 이거 냄새 좋다 야. 아무튼 만나서 반가웠어. 앞으로도 잘해보자. 앞으로는 이런 것만 보내줘도 괜찮아. 아 내가 놀러오지 말고. 어, 나 보내지 말고 하고 그냥 얘만 이렇게 현관에 살포시. 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? 진짜 맛있게 먹어. 너 너무해. 아 마건 사칭당을 도용당하셨다는 사실인가요? 맞아. 저 도용당했어요. 깜짝 놀래가지고. 아니 도용할 사람이 없어서 내가 나를 도용해. 아니 난 그게 너무 웃겨. 마카오 컷. 마카오 컷. 마카오 컷? 마카오 컷. 아유 사칭 좀 하지 맙시다. 응? 도용은 나쁜 거예요. 나쁜 거야. 아무튼 앞으로 마카오에서 잘해봅시다. 자 하이파이브 한번 해줘라. 자 안녕. 안녕. 다음에 봐요.